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고민하면 품절되는 꿀템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탑5 스탠드 양치컵. 양치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공감하는 이것. 양치컵을 눕혀 보관하기엔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로 인한 세균 번식이 걱정되고 그냥 세워서 보관하기에는 각종 이물질 유입이 걱정되셨죠. 앞으로 양치컵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매일 사용해도 물때 걱정이 없는 스탠드 양치컵이에요. 양치컵과 스탠드의 구성으로 굴곡진 무늬로 반짝이며 투명한 양치컵과 거치대는 동그란 형태로 사용 후 물빠짐이 가능해요. 사용을 마친 컵은 거치대에 올려두기만 하면 해당 부분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구조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거치대 하단을 확인해보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리콘 스티커가 부착되어 미끄러운 욕실 환경에서 제품을 올려두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제품을 세면대 위에 올려 사용해보세요. 양치를 마친 후 사용한 양치컵을 거치대에 거꾸로 올려두기만 해도 바로 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깔끔한 양치컵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제품을 정수기 옆에 두고 물컵으로 사용해보세요. 물을 따라 마시기에도 넉넉한 용량과 사용 후에 편리한 보관도 가능하답니다. 탑4 틈새솔. 굴곡지지 않고 표면이 매끈한 컵들은 문제없지만 텀블러와 같은 제품의 뚜껑을 확인해보면 굴곡지고 틈새 공간이 많이 존재하여 일반 수세미로 세척하기 어려움을 느낀 적 있으셨죠? 또한 밀폐용기 뚜껑 틈 사이는 제대로 세척하기 힘들어 각종 오염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좁은 틈새 세척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각종 틈새 공간을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틈새솔이에요. 세 가지 컬러의 세척솔이 한 세트로 전체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진 얇은 틈새솔은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운 모를 지닌 솔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크래퍼의 구성으로 손잡이 부분에 홈이 파여 있어 편안한 그립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틈새솔을 이용하여 일반 수세미로 닦기 힘들었던 각종 틈새 공간을 깨끗하게 세척해보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설거지가 가능하답니다. 틈새솔 뒷부분에 위치한 스크래퍼를 이용해 그릇 내 눌러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밥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밀폐용기 뚜껑에 실리콘 패킹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킹 내부로 들어간 음식물과 찌꺼기들도 보다 쉽게 제거가 가능하답니다. 건조를 마친 실리콘 패킹이 잘 끼워지지 않을 때 스크래퍼를 이용해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끼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집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을 틈새솔에게 맡겨보세요. 탑3 뚜껑 수납함. 좁은 화장대에 수많은 화장품으로 정리가 힘들거나 다양한 비타민으로 먹을 때마다 찾기가 힘들거나 정리가 힘들었던 적 있으셨죠? 이처럼 다양한 소품 정리에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질구레한 소품을 깔끔히 보관할 수 있는 뚜껑 수납함이에요. 티슈 케이스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수납함으로 모든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으로 덮여진 뚜껑을 열어 내부의 크고 작은 4개의 공간을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함이에요. 작은 공간에 각종 립스틱이나 얇은 두께를 지닌 면봉을 보관하기 좋고 화장 시 자주 사용하는 쿠션 그리고 뷰러를 보관해보세요. 구멍이 뚫린 곳에는 화장솜을 넣어주면 공간에 맞게 깔끔한 보관 정리가 가능하답니다. 정리한 물품들은 뚜껑을 덮어 화장대에 깔끔한 보관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화장솜을 하나씩 뽑아 사용하거나 뚜껑을 열고 내부 보관된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 힘든 화장대 정리는 뚜껑 수납함에게 맡겨보세요. 많은 양의 비타민으로 정리가 힘들 때 뚜껑 수납함에 정리하여 사용해보세요. 개별 포장된 비타민부터 용기에 담긴 비타민까지 모두 다 깔끔히 정리할 수 있고 손이 자주 가는 위치에 올려 사용하면 하나씩 꺼내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 탑2 먼지 클리너. 겨울철 자주 입게 되는 니트 종류의 옷들 뿐만 아니라 털이 달린 옷들로 많은 먼지가 날리고 묻게 되잖아요. 이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흔히 돌돌이라 불리는 테이프 클리너인데요. 외출 시 사용하기에 끈적임으로 휴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사용을 마친 후 테이프 쓰레기가 발생되며 리필심을 추가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앞으로 롤 테이프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젤 타입으로 반영구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먼지 클리너예요. 아담한 크기를 지닌 롤 클리너는 사용 시 접힌 부분을 펼쳐 사용하고 롤 클리너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해보면 굉장히 끈적함을 지닌 클리너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펼쳤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과 롤 클리너 부분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양 옆으로 움직여 사용함은 물론 위아래로 움직여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옷들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롤 클리너를 이용하여 손쉽게 제거해보세요. 접착력이 강해 보이지 않는 먼지도 제거 가능하고 클리너를 가로로 돌려주고 침대 매트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거나 끈적임이 남지 않는 제품 특성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해보세요. 테이프 끈적임 없이 쉽고 빠른 먼지 제거가 가능하답니다. 집안 곳곳 먼지를 제거하다 보면 많은 먼지가 달라붙어 일반 롤 클리너와 같이 해당 부분의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클리너에 약간의 물을 적셔준 뒤에 적당량의 주방세제를 뿌려 가볍게 닦아주기만 하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접착력이 회복되며 여러 번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펼쳐있는 클리너를 접었을 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외출 시 가방에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넣어 휴대 사용하기도 편리하니 알맞게 사용해보세요. 탑 1. LED 라이트. 어두운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키패드가 잘 보이지 않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적 한 번쯤 있으셨죠? 간단한 조명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건전지 없이 작동 가능한 USB 타입의 LED 라이트예요. 각각의 양 끝이 LED 라이트와 USB 단자로 되어 있고 목 부분이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자유자재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 등 USB 단자가 있는 곳에 제품을 꽂으면 밝은 불빛이 들어온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키패드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은은한 빛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 부시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야간에 스탠드 하나로 조용하게 책을 읽을 때 LED 라이트를 꽂아 사용해보세요. 나의 눈높이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고 조명 아래 책을 가져다 대면 저녁에도 은은한 불빛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LED 라이트를 책상 위에 올려 간이 스탠드로 사용하기도 좋고 좋아하는 그림을 비춰주는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LED 라이트 외관에 온오프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USB를 꽂고 빼는 방식의 작동 방식은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